안녕하세요. 푸드트립의 용티입니다. 이번에 다녀온 곳은 부산 동네에 새롭게 오픈한 상군의 돼지구이 동네점입니다. 상군의 돼지구이는 정육점으로 시작해서 현재는 20년 이상 된 자체 육가공업체까지 운영 중인 대구 대표 고깃집 브랜드입니다. 돼지고기를 자체 생산하는 전국 유일의 고깃집으로 고기 전문 유튜버 정유광님을 비롯해서 다양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소개가 되었을 만큼 이미 어느 정도 검증된 돼지구이집입니다. 대구에서 인기에 힘입어서 얼마 전 동네에 부산 1호점을 첫 오픈했다고 해서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주차 타워를 비롯해서 주차장 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서 자차 방문 가능하고 대중교통 이용 시에는 지하철 1호선 동네역 2번 출구에서 도보로 쉽게 찾아갈 수 있습니다. 식당은 전체 80평이 넘는 규모로 전체적으로 상당히 깔끔하고 편안한 분위기입니다. 이날은 평소 잘 알고 지내는 패션 유튜버 지인을 포함해서 3명이서 방문했습니다. 이곳 대표 메뉴는 상군의 한 마리 모듬 세트라고 해서 이것 하나만 주문해도 삼겹살, 목살, 항정살, 갈매기살, 가브리살 껍데기까지 총 6가지 돼지고기 부위를 한 번에 맛볼 수 있습니다. 650g 세트 메뉴 기준 100g당 7,000원 정도인 셈인데 질 좋은 원육을 사용하고 있는 곳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가성비도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테이블에 앉아서 주문을 하고 기다리면 찬으로 고기 함께 먹기 좋은 묵은지와 갓김치, 명이나물, 콩나물무침, 양파절임과 계란찜을 비롯 각종 소스들이 기본으로 세팅이 됩니다. 고기를 손질하는 공간이 오픈돼 있어서 마장동 출신 경력자가 돼지고기를 손질하는 것을 직접 보는 재미도 있습니다. 주문을 하면 고기는 이렇게 부위별로 그램을 달아서 테이블로 먼저 나오는데 고기를 확인하고 나면 1차 초벌 부위에서 다시 내줍니다. 상군의 돼지고기의 경우 숯불에 직화로 고기를 굽는데 고기 굽기에 숙달된 직원이 구워주는 방식이라서 고기 굽기에 딱히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이날은 10년 이상 고깃집에서 일해오며 경력을 쌓아서 이번에 자신이 운영하는 고깃집을 오픈한 사장님이 직접 고기를 구워주셨는데 나름의 고기 철학이 있으신 분이라서 이런저런 재미난 이야기 나누며 구워주신 고기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게 목살 지금 부위 중에 제일 맛있는 부분이에요. 젓가락으로 탕탕 때렸을 때 좀 딱딱하게 굽힌 게 있어요. 그게 육즙이 완전 갇혀진 거라서 그게 제일 좋은 부분이에요. 보통 요즘 고깃집들 보면 숙성육을 많이들 사용하는데 이곳 같은 경우에는 자체 육가공업체에서 공급받는 질 좋은 신선한 원육을 사용해서 그런지 고기 자체의 퀄리티나 맛이 확실히 차별화된 느낌을 받았습니다. 맛있다. 기름하고 고기하고 비율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제일 예술이네. 고기는 확실히 숯을 구워야 돼. 아, 그러니까. 숯향이 배이니까. 생각보다 맛있다. 훨씬 맛있는데. 이게 특제 소스? 이게 그냥 고추장이 아닌데 먹어보니까. 뭔가 달짝지근하. 살코기와 지방의 밸런스가 좋았던 삼겹살도 맛이 있었고 두툼하게 썰어내서 고기 특유의 감칠맛이 잘 살아있는 목살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같이 갔던 일행들은 껍데기를 좋아하던데 촘촘하게 칼집내고 양념해서 도톰하게 구워낸 돼지 껍데기도 별미였습니다. 고기는 다양하게 제공되는 특제 소스에 찍어 먹어도 좋고 파절이를 대신한 대구 스타일의 콩나물무침과 함께 먹어도 아주 딱입니다. 고기는 세트 메뉴를 먼저 주문해 먹고 마음에 드는 부위를 추가해 먹는 걸 추천해 주셨는데 평소 기름진 부위 좋아하시면 이곳에서만 맛볼 수 있는 미 가브리나 미 항정도 한번 맛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가브리나 항정살의 껍질을 살려서 썰어낸 건데 껍질의 쫀득함과 더불어서 입안에서 살살 녹는 지방 맛이 끝내줍니다. 고기 넉넉히 구워 먹고 식사 메뉴로 준비되어 있는 시원한 물의 육수 스타일의 새콤달콤한 얼큰 냉국수와 비빔냉면, 돌판차돌 해물 된장찌개를 주문해서 먹었습니다. 밥 비벼 먹기엔 된장찌개도 좋았지만 개인적으로는 얼큰 냉국수가 베스트였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상군의 돼지구이 동네점 이용 팁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테이블에서 바로 스마트폰 충전이 가능하고 점심시간에 방문하면 식사 메뉴 한 가지를 무료로 제공해 준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 그리고 이곳은 별도의 룸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단체 회식 이용하실 분들은 미리 예약하시고 방문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제가 이번에 준비한 부산 동네에 새롭게 오픈한 상군의 돼지고기 동네점 방문 후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멀리 대구까지 가지 않아도 질 좋은 돼지고기를 좋은 가격에 맛볼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것 같습니다. 나름 자기 색깔 분명한 곳이니까 색다른 돼지고기 맛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